무슨 일인지 길에 비닐을 잔뜩 깔아놓은 부자. 이젠 그 위에 거대한 광목천을 깔기 시작하는데 아들 일하는 모양새가 어째 어설프다. 네 식대로 하면은 오늘 밤 12시에도 이거 해결이 안 나. 그렇게 들었다 자꾸 놓는 거. 아니 이게 눈으로 보고도 이게 안 돼? 그냥 이렇게 갖고 이게 안 되냐? 이렇게 펑펑하게? 이제 부자고 저 밖에서 가져와. 그린 피파, 깨끗한 피파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오늘 그 준비 과정에 이제 용을 한 마리 머리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서울 행사 때 이걸 가져가서 마무리를 할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화가로서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며 퍼포먼스를 기획한 이화백. 초대형 화폭을 가득 채우는 퍼포먼스는 그의 트레이드마크나 마찬가지라는데 이화백은 그런 아들이 고맙고 대견하다. 어느덧 연휴가 끝나가고 아들이 기숙사에 돌아가야 할 시간. 아들이 씻는 사이 이화백은 몰래 아들의 지갑을 채워넣는다. 머리가 이렇게 붕 뜨는구나 항상. 너 큰 빚 가져와봐 미리 안 해놓은. 모자 쓰고 갔지 뭐. 아유 모자를 왜 써? 응? 19. 다 큰 아들이건만 그의 눈에는 아직도 어리기만 하다. 그 조금 들어졌다 그래. 땀을 빌빌 싸. 그날 저녁. 어김없이 요리를 시작하는 남편. 아내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다. 오늘은 소고기하고 두부를 넣고서 맛있게 끓였어. 어디 그뿐이랴. 메인 요리는 따로 있었으니 이화백 특제 소스를 곁들인 한우 채소볶음. 그 양파의 풍미가 고기에 푹 스며들어서 맛있지요. 나는 새송이 보소라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제대로 왔네. 얼른 오시오. 예. 얼른 먹어요. 등심 스테이크 하려다가 간단하게 먹자 해서 좀 약간 질겨. 파랑 빨간 피망 양파 해가지고. 다 넣으셨네 야채랑. 어때? 맛있지.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맛있구만. 맛있지 하고 흥흥 하는 거지. 그렇게 오늘은 어째 평소보다 서비스가 과하다. 이 상황이 좋으면서도 불안불안한 아내. 뭔가 예감이 안 좋은데. 이렇게 뭐 미겨놓은 게 있겠다. 이번 전시 경기는 걱정 없네.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알아. 이번에는 멋지게 잘 할게. 생각대로 그냥 생각나면 금방 실행에 옮기지 마시고 좀 계획 좀 있게 하시려고 항상. 나는 요즘 귀가 잘 안 들려. 뭐 뭐라고 한 거 지금 뭐라고 했어? 일을 계획 있게 하시라고. 계획? 나처럼 계획 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요번에 계획 잘 할 테니까 하고 경비나 좀 잘 대줘. 그 얘기 나오면 반찬이 달라요. 저도 이제 한 20년 살다 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느낌이라는 게. 죽기 전에 하세요. 응? 죽기 전에 준비하자고요. 아유 막 너는 이거 먹지도 않는데 허락이 떨어지니까 그냥 내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결국 또 남편이 이겼다.